수면매치로 문신 제거 예약하고 싶은데요. 김다영이요. 아이라인하고 눈썹 동시에 할 수 있어요? 네, 당일에 11시까지 방문하면 돼요? 오늘 남편 생일이어가지고 제가 가고 싶은 음식점으로 예약을 했어요. 아, 머리를 만져봤는데 망해가지고 헤어밴드를 했는데 이 코트 쉐입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요즘 이제 겨울옷이 질려가는 그런 권태기가 와가지고 약간 뭘 입어야 할지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럴 때 봄까지 쭉 입을 수 있는 이런 간절기 아우터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. 이렇게 좀 화사한 색깔의 쇼코트여가지고 봄에까지 입기에 무리가 없고 근데 또 이제 꽃샘추위는 추울 수 있잖아요. 목까지 올라오는 하이넥 카락 쇼코트여가지고 봄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뭔가 여성스러운 느낌도 있는데 약간 멋있어 보이는 느낌도 있고 저는 그 옛날에 PB가 있을 시절에 그 셀리는 그때 그 느낌이 딱 생각나는 그 핏이 딱 이런 핏이거든요. 이 가방도 레이브 제품입니다. 버클이나 이런 장식들이 아우터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. 오늘 어디 가냐면 여러분 무수비 아세요? 그 제가 여러 번 갔었는데 거기가 그 인플루언서 촌미님 저도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여러 번 소개를 하셨나봐요. 진짜 이야기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근데 오늘 진짜 운 좋게 갑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안녕. 해피 버스데이로. 네. 방어. 새우. 그냥 봐둬야겠다. 방어. 마늘. 생강? 아, 생강. 마늘이 아니라. 메뉴를 많이 줄였다. 짜장 할래? 참치조림이라든지. 삼조? 삼치조림? 아니면 뭐 어, 우리는 다르다. 너무 셌어? 나도 근데 제가 토필로를 맞으려고 갔는데 결국 못 맞고 돌아왔어요.
근데 상담실장님하고 의사선생님이 두분다저 보자마자 무턱이라고 하더라고요. 턱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턱인데, 제가 턱이 근육이 약간 이렇게 생겼대요. 그래서 지금 턱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티가 안 나는데, 필러를 맞으면 이렇게 된게더 티가 날 거래요. 그래갖고 맨 처음에는 필러가 괜찮지만 나중에 이 근육 모양대로 좀 바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거슬릴 것 같으면 필러를 안 하는 걸 추천하신대요. 아, 근데 솔직히 거슬리지. 어떻게 안 거슬리냐고. 그래도 일단 해볼까?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, 왜안 했냐면, 제가 요즘 눈썹이랑 아이라이너 문신 제거하려고 막 병원 알아보고 이러다 보니까, 이 제거하는 것도 진짜 엄청 스트레스거든요? 그래서 나중에 이턱 필러를 다시 녹이거나, 막 제거할 생각을 지금부터 생각하니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. 그래서, 아, 그런 말 들었는데, 생긴 대로 살겠습니다, 여러분. 맛있어. 완전 매콤 얼큰하니 완전 맛있어. 너무 맛있는데? 파스타인데 되게 밥 말아 먹고 싶은 맛? 너무 맛있다. 아니, 진짜 귀엽죠? 짠. 아이고. 짠. 요거 샀어요. 이게 뭐냐면, 짠. 쉐이커 박스? 그런 건데, 약간 저렴 버전 같더라고요. 뭔가 브랜드가 있는 것 같긴 한데, 이 테이블에 이렇게 리모컨이랑 물티슈 같은 거 넣어두려고 구매를 했어요. 사이즈도 있더라고요. 믿음이 좀더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믿음으로 할 거고, 스몰은 뭐 주방이나 다른 데 써도 될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, 이게 여러분 뭐에 좋냐면,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 있죠?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카메라 올려놓기 딱 좋거든요? 이렇게 여기다가 안 보이지만은 여기다가 카메라 올려놓으면 저밥 먹는 거 찍기도 좋고, 그래가지고 제가 딱 노려가지고 샀어요. 저희 집이 지금 테이블로 바뀌었어요. 여기다가 액자를 두고 싶은데 뭘 둬야 될지 모르겠고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토요일입니다. 오늘 날씨가 또 고세 많이 따뜻해졌더라고요. 저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숏한 기장감의 자켓하고 이 롱치마랑 코디를 했어요. 여기에 딱 닥터 마틴을 신어주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. 요즘 겨울 날씨가 또안 추울 땐 너무 안 추워가지고 요런 자켓 입어주면 또 딱이더라고요. 저는 좀 이렇게 머리로 좀 화사한 느낌을 내봤는데,
안에 화사한 색상 이너를 입어가지고 좀 봄을 기다리는 그런 느낌을 내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여기에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퀼팅백을 들고 나갈 거예요. 이 퀼팅백이 좀 작년에 많이 나와가지고 좀 유행을 타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실제로 지난해 많이 들어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. 일단 짐을 막 넣어도 되고 가방을 모시고 다녀야 한다는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가지고 너무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는 이 퀼팅백 완전 스테디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플림에서 미오미오 선글라스를 샀거든요. 뭐하냐? 안경 써보는 중. 오늘 끼고 나가볼까? 맛있어? 응. 아, 맛있다. 시험 기간에 바쁘게 일하다가 잠깐 나온 조교. 생아지 배 없는 조교? 남겨야 되는데? 다 먹었구나, 물 남겨? 국물 한 방울? 아, 좀 남겨. 이따 저녁 맛있게 먹는데 다 먹었네, 나도 모르게. 전사 최신 컴퓨터였는데 광고해야 될 것 같아. 세종대왕. 훈민정음. 맛있어? 아, 뭐, 아유, 뭐. 숫자 넣네, 숫자 넣어. 내가 뜯어? 응, 다 뜯어. 두 손으로 공손하게 해야지. 잡아줘. 가방 사고 싶네. 못 들은 척? 깔끔해. 크로스백 샀어요, 크로스백. 확실히 남자들 거는 요거 스트랩이 넓어가지고 어깨가 너무 편하네요. 약간 나한테도 좀 잘 어울리는데? 뭔가 이렇게 봄에 트렌치 코트 같은 거랑 아니면 맨투맨? 요거 캔버스고 350만원 정도 하는데 가죽은 410만원? 차이가 많이 안 나서 소재는 완전 다른데 차이는 별로, 가격 차이는 별로 안 나더라고요. 근데 뭔가 막 들고 더 캐주얼하게 들기 편할 것 같아서 캔버스가 낫더라고요. 이렇게 모든 소재나 스타일링에 더 편하게 잘 어울리고 제 옷에도 한번 코디를 해볼게요. 오랜만이다, 이 공기. 또 먹어요? 클리버 가서. 가다가 얘기할 거야?
저희 포장이요. 예. 떡볶이 1인분 하고요. 예. 순대 내장 골고루 해서 1인분 하고요. 예. 그리고 어묵 두 꼬치랑 김말이도 두 개 포장돼요. 아유, 시원하다. 루이비통보다 그 검정 비닐봉다리가 더 잘 어울린다. 비봉? 바꾸고 있지. 수도나 이거 봐. 냉장고 바로 깨끗하고. 여기는 올 때마다 두근 두근 사가는 곳이야. 원래 비빔 때 가득 해야 돼. 그렇지. 아, 배고파. 어, 괜찮았어. 안녕히계세요. 봉다리만 3개야. 난 이거 안 먹었지? 나는 짜파 감성은 아니야. 나는 오늘 튀유 감성. 누구? 와. 야. 짠해, 나랑. 맨날 짠 안 해가지고 친구들도 되게 뭐라고 한다? 짠 좀 하라고? 그러니까 매너가 기본적인 매너가 없어. 제로슈가? 원래 다 제로슈가인가? 아 그러네, 제로슈가였네. 이거 보지도 않았는데 나는. 이 맥주가 제일 호불호 없이 좋은 것 같아. 난 오뎅부터. 확실히 순대도 신자이나 이런 데 시키는 것보다 우레나? 응. 이런 식으로 골고루 주잖아. 덴마크랑 찍은가 보네. 와, 몸 뒤진다. 와, 볶음밥아. 너무 말랐다. 와, 몸 뒤진다. 와, 진짜 볶음밥아 미쳤다. 야, 그걸 또 떡볶이 찍어 먹어? 마르면 저렇게 볶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. 소리 안 해.